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을 넘어서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OTT 공세 속에 영화만으론 소비자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란 평가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영화의 예고편 같지만 한 멀티플렉스 극장에 설치된 롤플레잉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기존 상영관 한 곳을 영화 세트장처럼 개조한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극 놀이를 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퍼즐을 푸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인기 영화를 소재로 한 또 다른 체험 공간. 곰 인형을 안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등 게임을 통해 관객의 현재 마음 상태를 측정해 알려줍니다. 이곳 역시 기존 상영관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여전히 영화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이 상영관은 골프 연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250여석 규모 상영관 한 곳을 리모델링했는데 천장이 높아 실내에서 벙커 탈출 연습도 가능합니다. 4DX 기술, 영화관에게 스크린 기술을 골프에 도입을 하고자 해서 이러한 골프 연습장을 지금 기획하고 설계하게 된 겁니다. 상영 장르를 다양화해 K-POP 등 콘서트를 영화 화면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공연 실황을 영화로 개봉한 데 이어 가수 임영웅과 남진 등도 공연 모습을 담은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화 시장이 축소되었고 저희는 축소된 시장을 어떻게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회복해보고자. 관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관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